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서울시 7급 시험이 이제 12시 10분인가 20분인가 끝났는데, 자, 지금은 이제 1시입니다. 제가 가답안 자 12시 반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좀 어렵게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영 시즌 3나 시즌 4까지 풀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영 시즌 1 수준, 동영 시즌 1보다도 더 쉬운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한 지금 한 제가 한 2, 30분 정도 우리 가답안 올리고 나서 우리 카페에 7준생들 여론을 물어보니까 막 95점 만점이 수두룩 빽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0점 정도면 뭐 괜찮다고 하는데 약간 수정. 자, 일행은 95점은 맞아야 합격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서울시 2차하고 좀 비슷한 난이도예요. 아마 작년 서울시 1차에 뭐 황당한 문제가 한 문제 있어가지고, 그 고금동 문제가 한 문제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비난 여론이 들끓고 그러면서 서울시 7급이 이게 한국사에 관해서는 변별력이 없게 문제를 너무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작년 2차, 올해 1차, 이게 좀 이상합니다. 문제가 쉬워도 너무 이렇게까지 쉬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명색이 족보 있는 시험인데 서울시 7급이면 어떻게 우리 동영 시즌 1 수준일 수가 있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사 공부 잘하신 분들은 서울시에 좀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좀 실망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지금 우리 동영 시즌 1이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배본이 시작됐는데, 아, 지난주 토요일 날 책이 나왔구나.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예스24의 공무원 교재 전체 1등을 지금 6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동영 시즌 1, 앞으로 우리 모의고사 시리즈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자 완전히 도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직히 서울시 7급은 너무 티가 나게 다차사를 베끼더라고요.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베끼더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문화편 개정 특강을 했잖아요. 거기서만 두 문제 정도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 동골도도 여기는 이 5번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차사에서 베낀 건데, 다행히 그 동골도를 몰라도 정답은 찾을 수 있게 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난이도 상이라고 분류를 안 하고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난이도 합니다. 유일하게 난이도 중 문제가 얘인데, 얘도 그나마 그 동골도를 몰라도 나머지 세 개는 확실하니까 나머지 세 개 가지고 정답 도출하면 정답이 하나 똑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서울시 7급은 좀 많이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틀려도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율은 35%. 이게 이제 우리 공시업계에서는 거의 지금 7문제가 거의 6, 7년 동안 저게 고정인 것 같아요. 어떨 땐 6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땐 8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결국 평균 내보면 7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하는데 A책형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A책형. 알겠죠? B책형하고 A책형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봐봐요. A책형은 그 전봉준 공초부터 시작해. 근데 B책형은 자 이 정열이 모반 사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A책형, B책형, B책형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요 수업 듣는데 문제 없어요. 자, 먼저 갑니다. 1번. 자, 1번 보시면 전봉준 공초. 뭐 사부님이 많이 강조하던 게 나왔죠. 자,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아마 저한테 가답안을 보내주신 분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90점을 맞았는데 보니까 이 2번 문제를 틀렸어.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난이도가 하는 아니고 약간 좀 중하급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중과 하 사이의 문제인데, 뭐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다 맞죠. 그래서 정답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이게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강제병합을 하고 나서 관세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남겨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당시에 조선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애고 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이제 격화를 시킨 거죠. 하지만 이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법역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법역외 지역이야. 쉽게 말하면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조선 총독이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지위를 받는 게 아니라 조선 식민지 조선은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특수한 지역이야. 그래서 조선 총독은 누가 임명하냐면은 천황 직속 기구야.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아실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 아 그러니까 문제 2번 문제는 왜 1번 문제가 틀린지 아시겠죠? 1910년대는 그러니까 2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일본 법을 식민 조선에도 적용을 해요. 그런데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이 식민 조선은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일본 내각 총리 대신에 지위를 받는 게 아니라 천황 직속이야. 천황이 직접 다스린 지역이야. 총독도 천황이 임명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 같은 거 봐봐. 일본 본토 법률과 식민 조선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알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사실 생각해보면 정답될 게 1번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요 개념을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살짝 좀 틀리신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쉽죠. 요건 뭡니까? 을묘해변과 자 임진전쟁 사이를 묻는 거니까 당연히 자 임진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뭡니까?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1589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3년 전이구나. 정렬이 모범 사건 아니야. 그럼 뭐 이건 아주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기본 중에 기본이지. 1번이 정답이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공식 기출도 됐고 사부님이 절대사료 수업하면서도 많이 이야기했지. 이 고려의 뭡니까? 공음전, 군인전 이런 거 설명하는 건데 자,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관직을 맡지 않는 사람은 과전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뭡니까? 구분전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청 경비로 지급된 땅이 공예전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뭐 이게 뭐 거의 보자마자 그냥 뭐 거의 3초, 5초 컷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5번이죠. 자, 5번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아요.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다차사 특강을 하면서 이 다차사 맨 마지막, 이 조선시대 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동골도가 있거든. 근데 이 동골도가 우리 공시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11년에 나왔죠. 그때 9급에 나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100번 양보하자 이거야. 동골도 빼고 정답 고르면 나머지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이 세종 때 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정선의 금강전도 이 정선이 활동할 때가 언제야? 그 영정조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리얼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장승업은 쌤이 지난주 다차사 특강할 때도 장승업 이야기했지. 19세기 화가란 말이야. 19세기 중엽에 중후반에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 왕으로 따지면 철종 그 다음에 이제 뭐 흥선대군 그 무렵에 활동하던 화가란 말이야. 영화를 옛날에 그 장승업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잖아. 알겠죠? 좀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디귿으로 하잖아. 나라가 나라다 순서로 돼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그래 1번과 3번밖에 없어. 맞지? 근데 답은 3번일 수밖에 없어. 1번은 절대 답이 안 돼. 왜? 동골도라고 하는 게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그린 건데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세종 때니까 세종 때 그러면 창경궁 있냐고.
없는 창경궁을 상상해서 그려? 창덕궁과 창경궁을 나중에 그렸을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이게 순조 때, 헌종 때 그때쯤에 그린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도 문제 푸는 주형 없잖아.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를 내면서도 지들이 약간 찝찝했던 거야. 작년 3월 달에 그 서울시 7급 그 고급녹 사태처럼 아주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벌떡같이 대들어가고 개지랄할까 봐 출제하는 사람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야. 그래서 동골도를 몰라도 정답 찾을 수 있도록 문제에다가 문제 해결 장치를 넣어놓은 거지. 얼마나 인간적이야. 출제위원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거지. 졸라 비난받을까 봐 동골도 사실 동골 때 우리 공시에 기출된 개념이죠. 기출된 개념이고 저도 모의고사에 가끔 써요. 근데 뭐 솔직히 뭐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몰라도 정답 찾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6번 자, 여러분 6번은 뭐 1, 2, 3번이 다 맞기도 하지만 뭐 선생님이 이제 외국어와 관련된 문제 종종 내잖아요. 아마 지난주에 다차사 특강 할 때도 내가 이야기한 요 지문이 그대로 있었을걸? 아마 잘 오늘 프린트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아마 요게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100번 떠나가지고도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왜 틀리는 거예요? 아니 고려 말에 자 막부가 당시 일본의 무르마치 막부가 막 출범했지만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되게 혼란한 상황이죠. 막부가 통제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곳곳에서 뭡니까 해적들이 들끓고 있는 거지. 야 막부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생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문제 자 우리는 한국사니까 뭐 동아시아사로 범위를 넓히지 말자 말이야. 그냥 한국사만 생각해 보면 동그라미 4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야 일본 막부가 어떻게 그 해적들을 그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한단 말이야. 이건 뭐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자 뭡니까 이게 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1번, 2번, 3번은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사실 뭐 쉽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은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초시생들은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겠지만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면 이런 문제가 어려울 리는 없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야, 이건 뭐야 도대체? 유치짬뽕 이거 골품제도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골품 제도가 있었던 나라는 어디야? 신라잖아. 갈문왕이 있는 나라는 신라. 고구려는 고추가. 1번. 얼마나 인간적이야? 졸라 쉬워? 자, 동그라미 2번은 백제. 그렇죠? 동그라미 3번도 백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고구려. 차.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우리 자, 요즘에 변별력 다 순서 나열해서 준다 그랬죠? 헌법 개정 과정 엄청 잘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동경모의고사 한 세트에서 이 헌법 개정 과정을 두 번, 세 번 안 냈으면 내가 진짜 사람 새끼 아니다. 내가 진짜 고종훈이 아니라 똥종훈이다. 여러 번 냈거든. 비슷한 문제 여러 번 있었거든. 기출도 실제로 많이 됐고. 이런 문제는 솔직히 이 정도면 거의 난이도 하급 문제죠. 하하죠, 하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아, 10번 문제. 이것도 또 순서 나열 문제야. 그런데 이 정도 순서 나열 문제는 진짜 쉬운 축에 속하죠. 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디귿이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그 다음에 기역이 거란의 3차 침입.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죠. 고리중기 숙종 때죠. 아, 예종 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리을이 바로 1270년이니까. 뭐 아주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그나마 자 10문제 중에서 3초 5초 컷이 아닌 건 딱 이렇게 두 개죠. 그 다음에 11번 뭐 11번 4.19 혁명 문제니까 뭐 당연히 이것도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 경무대가 당시에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자 행진하던 학생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발표를 해갖고 그날만 뭡니까? 115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총 맞은 사건이에요. 이게 4월 19일이죠. 그래서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우리한테 12시 25분에 가답안을 보내준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 같은데 12번을 틀렸어. 이 바보 새끼. 그러니까 아이고 경신왕국 이후에 쌤이 뭐라 그랬어. 1683년이라고는 연도도 있지만 내가 이 연도를 애우라고 말 안 했어. 경신왕국 이후에 이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서인이 자 노론과 손으로 갈라지잖아. 노론은 뭡니까?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소론은 윤증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자 이런 뭐라고?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개척을 주장하였다. 이거 교과서 지문 아니야. 2번이 왜 틀린지 아니, 2번이 정답이잖아. 야 내가 1번 왜 틀렸을 것 같아? 1번? 응? 자 2차 예송으로 집권한 남인은 숙종 6년 경신왕국으로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서인 남인 바꿔준 거 아니야. 3번 왜 틀렸어? 자 3번은 봐봐요. 1을 기상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그렇죠.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이거 왕비 민씨가 아니라 왕비 장씨지. 희빈 장씨가 중전 장씨가 뭡니까? 희빈으로 강등된 거잖아. 그렇지? 아이고 이 사람들이 야 난 진짜 이 문제 우리 정답지 우리 보내준 H형 보내준 친구는 12번 틀려. 아 너무 아쉽다. 사람이 진짜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는 솔직히 내가 적중한 거 맞지? 사부님이 작계지하고 사경지 평상시에 조금 강조 많이 하잖아. 그렇지?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은 사실은 교과서 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에 서울시 비공개 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가 절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중학급 문제인데 저는 이걸 왜 난이도 하라고 보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내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초스피드 개념 편이나 파이널 압축 정리 같은 데서 내가 작계지 사경지 많이 강조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 서브노트에도 내가 손글씨로 좀 써놨잖아. 그래서 나는 이 13번 문제가 나름 자 내가 적중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난이도 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2번 자 동감이 2번은 왜 틀렸어요? 내가 모의고사에 많이 냈지. 조서는 뭐라고? 노비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자기 노비가 자기 소유물이긴 자기 재산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뭡니까? 이게 형벌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는 노비도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자, 아무래도 외거노비가 많죠. 솔거노비보다는 외거노비가 일단 많죠. 알겠죠? 자, 그래서 13번에 정답될 건 4번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이율곡 문제죠? 자, 이율곡 문제인데 이율곡 문제 치고는 너무 좀 쉽게 나왔어요. 자, 이율곡이 쓴 게 성악지묘 경몽요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5번에 보시면 기억은 누구? 자, 박지원, 연암 박지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니은은 정약용이죠. 야, 이거 지난주 우리 다차사 특강할 때 그 마가레트 나왔네. 마가레트, 마가해통. 와, 씨. 자, 그래서 2번이 쉽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에 태백광로.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뭐 그 안중근전을 저술하였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한국사 강사 중에서 그 황현필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 황현필 선생이 그 자기 교재에다가 강사 닉네임이 이제 태백광로예요. 아마 이 양반이 그 이 백암 박은식 선생의 어떤 그 저 뭡니까 별호를 자기 강사 닉네임으로 쓴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박은식을 못 뽑아줬다 치자 말이야.
우리 황연필 선생한테 수업 들은 사람은 절대 이 문제 안 틀리겠네.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문제 너무 쉽잖아. 3대1 짝짓기가 되잖아. 4번은 김구고 나머지 1, 2, 3번이 다 누구냐고. 1, 2, 3번이 박은식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릴 리가 없지. 알겠죠? 자, 고사부 수강생들도 황연필 수강생에 비해서 불리하진 않다. 이 문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는 이게 3번이 왜 틀렸어? 3번이 왜 틀렸어? 을사조약 직후가 아니잖아. 을사늑약 직후가 아니잖아. 아니, 메가타 다네다로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을 역임한 건 1904년 8월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그게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보시면 18번 이 모의고사 얼마 전 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자 뭡니까? 여수정 우중문시 아니야. 살수대첩 때 나온 거죠? 쉽게 정답이 2번이고요. 야, 보니까 19번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 이 바보 새끼들 이거 실수한 거겠지. 자, 여러분. 성왕하고 선왕하고 달라. 이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안 읽을래, 진짜. 너희들이 이게 뭘로 봐서 이게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다르잖아. 한문도 다르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는 건 9세기 자, 뭡니까? 10번째 임금 선왕 때잖아. 이걸, 야, 이걸 잘못 읽어가고 틀렸다는 사람 오해해야 될까? 야, 5점이면 진짜 그게 그 5점에 몇천 명 깔려 있을 텐데? 아,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요건 뭡니까? 공민왕이죠?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공민왕 때가 아닌 것은 4번에 요건 이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창왕 때죠? 뭐 저도 이 비슷한 문제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서울시 7급 자, 우리 동영 시즌 1 수준도 안 된다. 솔직히 우리 동영 시즌 1이 좀 쉽게 나왔을 때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일행준비생이라면 95점 맞아야 되겠다. 서울시 7급 일행 준비하는 사람이면 95점 맞아야 되겠다. 솔직히 이 정도면 구준생들도 90점, 95점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5번 문제 이 화가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는데 이거는 문제 푸는 스킬로 충분히 자 여러분 동굴도가 언제 제작됐는지를 몰라도 충분히 스킬로 정답을 잡을 수가 있다. 알겠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살짝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살짝 좀 깜빡 속을 수 있는 문제가 2번이나 13번 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솔직히 충분히 구준생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느낌에는 확답을 할 수가 없지만 느낌에는 서울시가 작년에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나서 한국사에다가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 이걸로 서울시 7급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